이 책은 제가 지난 17년 동안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과 그래서 작은 도서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해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하나둘 기록하는 가운데 이것을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물론이고 대학생들, 일반인들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것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중학생 1학년, 2학년들까지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나의 꿈이 사회복지사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이런 상식을 알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초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2년, 3년 된 사회복지사가 이 정도의 상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심화상식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업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뭐 분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이런 일을 취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줬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이혼을 한다든지 가정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나눠지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런 분리된 가정의 자녀들을 예를 들면 뭐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가정 위탁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퇴소를 한다든지 또 퇴소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습을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습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하면은 쉽겠다 아니면 실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공동생활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습을 해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나중에 차린다면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차린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2부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그 실무적인 역할, 업무 이런 것들을 2부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전문 지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딱히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10대 아니면 20대 뭐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회복지에 대한 꿈꾸는 사람들한테 많은 길잡이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더 멋진 사회복지가 되어서 정말 국가의 미래에 정말 사회복지로 나가는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해진 데는 비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꾸는 사회복지사.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고 있었고요. 그래서 꿈꾸는 사회복지사 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죠. 성경에서 인트로를 넣어가지고 선배 사회복지사가 후배 사회복지사한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음이 딱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잠자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책 제목대로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기로 했다 이 제목을 하게 됐죠. 이 제목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2% 부족했던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정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밴드에다가 제가 다 올려봤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그 세 가지 제목 중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는 게 어느 걸까 해서 궁금했는데 근데 역시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기로 했다 이 제목이
가장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해 준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 해준 사람한테 추첨을 통해서 열 사람한테 이 책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주변에서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겠다 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로부터 한 5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바보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깥으로는 그게 다 사회복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을 만들까 하다가 법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 당시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비영리 단체 속에서 결국에는 사회복지를, 다시 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뭐 평생교육원 이런 거를 목적 사업을 했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도 하게 됐던 거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단체가 만드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국립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게 됐고요. 최근에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하게 돼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4개,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뭐 작은도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저 약 140명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가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와 이런 돕는 손길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형님들 또는 동료들 또 동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는 이제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일을 좀 더, 뭐 물론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와서 나한테 컨설팅을 해주면은 비용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무료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통비가 내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무료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봉사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이 손길이 함께 할 때에 이 사회복지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는 누구나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딘든지 언제든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회복지사를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검색을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꿈인데 선생님이 하는 활동을 보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장문에 이렇게 글을 보냈거든요. 이제 제가 만약에 꿈꾼다면은 사실은 꿈은 하나하나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꿈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NGO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뭐 한비아가 됐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가 됐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외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발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힌트를 얻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 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많은 사회복지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분들의 실수 또는 오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꿈꾸는 사회복지는 좀 더 완전하게, 좀 더 좀 나아지게, 좀 실수를 줄이면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뒤를 쫓아오는 수많은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더욱더 멋진 사회복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또 그 나라는 정말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시작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이 책은 그냥 읽으면은 한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서 이루어졌던 다뤄졌던 수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몇십 년 동안에 거쳐져야 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 그것이 물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아 사회복지가 시작은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또 과정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하는 그 역할,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더욱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또는 서비스를 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